네, 이번에는 특집 2024년 증시 대전 반응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아, 1월 2일 개장 방송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폐장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네. 자, 아무래도 뭐 다사다난 할 말도 많고 말도 많았다. 이런 한 해가 됐을 것 같은데, 자, 올 한 해 증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면요. 네. 우선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자본의 한정된 수급량 속에서 주로 움직였던 게 테마주 위주로. 네. 뭐 기억해 보시면 테마주 올해 정말 테마 많았죠. 많았죠. 특히 뭐 인공지능부터 뭐 초전도체까지. 네. 그리고 로봇주부터 시작해서 주로 물론 그 중심에는 2차전지라는 큰 테마주가 쭉 상승을 이끌었지만 어쨌든 한정된 수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주로 테마주만 움직인다는 교훈을 한번 얻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에는 금리가 약간 떨어지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 테마주 열풍보다는 아무래도 그 체력이 좋은 기업들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올해가 아마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를 이긴 첫 해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 테마주 영향성이 크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특히 이제 그 공매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동학개미들이 그 기금이나 연기금에 이런 것들 많이 이긴 사례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올해 국내 증시를 또 하나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게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수차례 빚어진 하한가 사태.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의 공매도 금지 사항,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본시장을 좀 역주행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들어주셨는데요. 네. 뭐 테마주, 그다음에 공매도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상황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내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을 보면은 일단 가장 변수가 되는 것이 뭐 금리 인하가 될 거고요. 네, 그렇죠. 또 미국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네. 선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작용을 할 텐데 일단 전망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유망 산업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내년의 화두는 뭐 페드가 이미 뭐 공고를 했듯이 금리 네.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문제는 언제쯤일까 뭐 이런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 이 시기가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 관련된 업종이 일단 수혜를 본다고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유력해 보는 게 일단 바이오주 같습니다. 예. 반도체요? 예. 바이오죠. 아, 바이오주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이오 쪽이 그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지속 하락한 가운데 올해는 그 따지고 보면 비만 치료제가 히트를 치면서 바이오 쪽 약간 급등을 그 비만 치료제는 히트는 쳤지만 예. 나머지 바이오 기업들은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없었거든요. 이제 고금리 상황은 항상 바이오주가 이런 순환을 겪는데 내년도 상황은 이 저금리 상황과 함께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 두 개 맞물리면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다다음 주부터 있을 CES에서 가장 화두는 역시 AI입니다. 예, AI는 빠뜨릴 수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 내년은 무조건 AI다. 근데 문제는 AI의 어떤 트렌드가 바뀐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라는 게 AI를 기초를 놓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주가가 몰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발 AI가 커지면서 관련 들어가는 하드웨어 중에 HBM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 원래 굉장한 많이 포커싱 됐다면 네. 내년에는 약간 결이 바뀝니다. 내년에는 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AI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업종이 각광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응용이 되는 업종들이 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내년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좀 대충 읽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산업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뭐 AI, 클라우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또 온 디바이스가 연말쯤에 굉장히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 흐름하고요. 전망을 좀 해볼까요? 우선 그 AI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엔비디아 발로 뜨면서 관련된 그 HBM 반도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주로 떴다면 내년도는 아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AI 소프트웨어 쪽, 특히 주목받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지 않을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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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특히 챗GPT하고 연동된 기업이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졌던 새로운 시대에 한 번 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대를 한번 좌우하지 않을까를 예상되고 있고요. 네. 이제 방금 또 말씀하신 또 다른 이제 섹터가 온 디바이스 관련주입니다. 여기 온 디바이스 관련주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메모리 칩이 온 디바이스 역할을 그 AI 기능을 하는 메모리가 들어가서 추가적인 기능을 하는 어떤 메모리 칩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이 PC라든지 관련 IT 기반 전체의 인프라를 바꿀 만한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몇 억불 정도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구매체라서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에 발표한 어떤 자료들을 보면 온 디바이스 AI 메모리 칩이 단순한 부가적인 기능이 아니라 또는 새로운 하나의 섹터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었던 PC라든지 기존 IT 시장이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뀔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도체 시장은 예를 들어서 낸드 플래시는 스마트폰에 메모리 반도체는 PC라든지 클라우드 시장에 많이 들어갔다면 이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는 기존의 PC의 메모리를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를 다 쓸 수 있게 만들면서 네. 시장을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반도체 시장도 새로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지금 휴대폰에 일단 온 디바이스가 된 제품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I 핵심 두뇌라고 불리죠. 이 AI, 이 반도체 기업들의 급성장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엔비디아의 급성장은 뭐 굉장했죠. 사실은 엔비디아의 급성장은 내년에도 갈 것 같고 왜냐하면 AI의 인프라 구조가 덜 끝났거든요. 계속 네. 갈 거라는 보고 있고 최근에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일 날 실적 발표한 뒤에 깜짝 발표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주목되는 게 이 발표 때문에 많은 투자자를 좀 약간 흥분시켰는데 네. 이게 새로운 메모리 칩 모듈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HBM3E라는 메모리를 받는 3E요? 예. 이게 AI하고 슈퍼컴퓨팅에 들어가는 새로운 메모리 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시장이 어떤 시장의 한계선에 늘 부딪혀서 어떤 시장의 사이클에 그냥 동조하는 정도의 시장이었다면 새로운 기술에 앞서 프론티어적으로 치고 나가는 새로운 칩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하나 구축하고 있다. 네.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 시장에 발맞춰서 갈 가능성이 커서 내년에 랜드 메모리와 그 DDR5와 함께 랜드 시장은 좀 죽지만 이 새로운 AI 반도체 시장, 온 디바이스 칩과 함께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지금 업황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개편에 의해서 시장 확장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M 얘기 간단하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거의 90%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데 네. 네. 역시 이 시장은 내년도에도 꾸준히 갈 것 같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론이 그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히려 AI하고 슈퍼컴퓨터 칩에 별도로 만드는 칩을 지금 개발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이 지금 시장 점유율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한번 창출해보겠다. 이런 구간인 것 같네요. 예, HBM의 그 주행은 내년에도 계속 갈 것 같고 최소한 네. 상반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봇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요. 금리가 인하되고요. 또 정책 수혜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국회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로봇이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회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요게 이제 1년 유예 기간이니까 내년 하반기 이쯤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배달하는 로봇을 일상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것처럼 로봇 시장이 정부에서도 규제를 풀어주면서까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로봇주 그러면 조금 선행되고 미래 산업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멀리 있는 것이 보였다면 이 로봇 시장이 협동 로봇 시장과 함께 굉장히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예. 특히 사람과
보조해서 일을 하는 이런 시장으로 이 시장이 변모하면서 아마 그 현재 택배 운송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일반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면서 앞으로 로봇주는 내년도에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섹터다. 네, 정말 주목해 봐야 할 섹터인데 저는 그냥 가만 드는 생각이 지금 1년 뒤에 과연 이 로봇이 택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네.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택배 기사님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지랖이 좀 넓었나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주에 대한 이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좀 사실 소외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자, 이 부분 내년에는 이제 부활의 기지개 켤 수 있는 거죠?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바이오주는 크게 이제 바이오 그 우리나라 알고 있는 바이오 1.0, 2.0, 지금 3.4.0까지 가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의 투자 패턴은 이렇습니다. 어느 기업이 바이오 벤처가 미국의 FDA의 일상 이상을 승인을 받았다는 호재와 함께 급등하고 이런 네. 게 반복되는 현상이었다면 그렇다 해도 임상 실패하면 또 뭐 엄청 빠지고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할 여력이 낮으니까 이런 현상이었는데 예. 최근에 바이오주는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전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빅파마들이 A부터 Z까지 모든 걸 하는 것들을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 분산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따로, 성인은 자기들이, 판매는 누가, 그리고 뭐 실험은 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의 바이오 기술 수출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올해 저 한 7조 8천억을 팔았거든요. 네. 지난주, 이번 주에 있었던 레고캠 바이오 2조 2천억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 이전을 많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도 기술 이전이 되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FDA 승인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R&D를 투자하고 리스크를 안으면서 투자받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비용은 또 얼마나 듭니다. 맞습니다. 기술 수출은 이 예. 비용이 상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 전체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 내년에 바이오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CDMA 오늘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리와 함께 네. 저는 기술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내년에도 그쪽 방향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렇습니다. 네.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말도 많았던 탈도 많았던 2차 전지 잠깐 좀 짚어봐야겠는데 저희가 시간 계산 요거를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 같을 수가 없죠. 네. 내년에는 뭐 전기차 수요도 나쁘나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중국 이 전기차 그 차 자체의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그 기존의 삼원계보다는 리튬 인산철 LFP 계열로 빠르게 급진전에 바뀌는 게 오히려 2차 전지 시장에 더 큰 양을 주고 있다. 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양극재 시장으로 중심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 LFP로 급선회하고 있는 이 배터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에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사실 LFP 시장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이 다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기차의 가격을 3만 불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LFP가 안 들어가고는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는 LFP. 오직 배터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LFP로 빠르게 급선회를 하고 있는 테슬라보다 급선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내년에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까지 해서 올해와 내년 증시에 대한 정리 및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